1순위 추천해 주십시오. 1순위는 정관장입니다. 저거 담당이 해야 돼. 저요? 네. 아,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. 왜냐면 밥이 맛있어서 제 살이 쪘거든요. 뭐가 살쪄? 조금 쪘는데 얼굴에서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더라고요. 가족 같은 팀이다. 그리고 숙소 있어서 좋아요. 숙소가 없는 팀도 있어서 이제 오전 운동 끝나고 쉴 때 집에 가서 이제 쉬다 오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숙소가 있으니까. 우리 팀을 얘기해야 되는데. 우리 팀이 뭐야? 우리 팀이 뭐가 있을까? 와, 몇 살이야? 요거 아까 효근이 형 얘기했는데 만약에 고졸 얼리가 나오면은 13살인가 4살 차이래. 삼촌이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야, 나랑 10살 차이야? 근데 지금 효근이 형이 그 정도면은 창룡이 형이랑 몇 살 차이야? 저 프로 처음 왔을 때 조성민 코치님이랑 제가 한 14살인가 3살 차이 났을 거예요. 룸메였어요. 근데 코치님이랑 방을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각오 단단히. 아, 와가지고 여기 가운데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은 금방 친해질 것 같은데요. 꿀팁? 일단 김준영을 조심해라. 김준영, 김경원을 조심해라. 꿀들지 마라. 티라미수 케이크 한번 하면 친해질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 안 한대요. 오자마자 릴스 한번 치면은 뭐 선배들한테 이쁨 받는 거죠. 팬분들한테도. 요즘에 릴스 뭐가 핫하지? 릴스 안 보니까 모르겠네. 이머전시. 아, 너무 좋아가지고. 아, 그런 건 아니고 힘들어요. 네, 힘들다니까 지금. 원래 항상 밝은 사람이 제일 힘든 법이고 슬픈 법이에요. 세상 꿀팁? 형들 말 잘 듣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열심히 하고 뭐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원래 신인 때 그 실수해도 그 신인만의 패기로 그게 전부죠 뭐. 열심히 하는 모습 기억나죠? 저는 형들한테 싹싹하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인사 꼬박꼬박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형들이 이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. 제가 하면은 죽는 거지 애들 이제. 까다롭게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딱딱딱딱딱 해야 된다. 잠권 잠권. 저랑 10살 차이에요. 오 대박, 나랑 11살 차이나. 나랑 희종이 형이야. 나랑 희종이 형. 와, 희종이 형이랑 친해진 방법은 열심히 하면 돼요. 열심히 하고 착하고 성실하면 희종이 형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. 아주 가고 단단히 하고 들어오는 게 좋을 거야 아주. 형이 한마디. 아, 저 한마디 했어요. 네. 열심히 하라고. 네, 그러니까요. 기억나죠? 생생하죠? 저는 그 순번 추첨 때도 갔었거든요. 아, 생생하게 아주 기억나. 뭐 사회는 냉정하니까 알아서 살아남아야죠. 장난이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프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하기 때문에 1순위를 뽑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갖고 자만하지 말고 자신감을 좀 갖고 하다 보면 잘할 것 같아요. 요즘 애들 잘 하더라고요. 06이요? 제 막내 동생이 09인데 네, 이제 내년에 고1 되거든요. 진짜 몇 살 차이 안 나네. 와, 소름돋네 진짜. 나이가 먹는구나. 예. 그것 때문에 낮잠 못 잤어요. 아, 낮잠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. 그 소리 뭐야? 이러고 깼는데 설마 하고 봤는데 1순위더라고. 1순위 시작하는 홍삼을 잘 먹어야 된다. 당연히 농구 잘하면은 살 남죠. 아, 우리 팀이 좀 자기관리가 중요한 팀인 것 같아요. 좀 자율적인 게 맞는 팀이다 보니까 자기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항상 자기 몸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농구에 대해서도 노력 많이 해야 되고. 저랑요?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. 고졸 선수가 우리 팀에 오면은 저랑 13살 차이가 거의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저 처음에 프로 왔을 때 현우 형이랑 13살 차이였어요. 현우 형한테 저는 근데 제가 친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감독님이었던 유동 감독님께서 강제로
현우 형이랑 방을 원정에서 쓰게 했어요.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? 물어봤죠. 현우 형이 막 엄청 웃더니 뭔 사모님이냐고. 그랬었죠. 그때 현우 형이 그 얘기하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너 보고 사모님이래. 그 형수님이 뭔 사모님이야, 그냥 누나라고 부르라 그래, 누나 막 이랬었거든요.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저도 똑같이 전화해서 야 너 보고 사모님이래 이러고. 요즘에 뭐 고교 얼리 애들이 나이차가 많이 나잖아요. 솔직히 지금 들어오면 되게 애기 같을 것 같고 약간 이래가지고 그냥 성실히 하려는 자세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 프로에서 반은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. 저 막내 때는 선배들한테 말도 못 걸었어요, 진짜.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였어요. 말 한번 잘못했다가 코치들한테는 하다못해 트레이너 형들도 무섭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때는. 아 우리 팀은 완전 형들 너무 좋으시죠. 아이 아니 걱정하고 들어와야지. 걱정하고 들어와야지. 판단은 우리가 하고. 그치. 그냥 농구 잘하면 돼요, 농구 잘하면. 농구 잘하면은 빨리 스캔스 됐으니까. 우리 선수들이 워낙 착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, 특히 지훈이가 커피 많이 사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고, 빨리 뽑혀서 보자. 지훈이가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하거든요. 저는 그걸 알리는 걸 좋아하고. 아, 그렇구나. 저는 이제 베푸는 것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베푸는 거 좋아해요. 막 베풀지 않아요, 저. 병원이 말 안 들으니까 안 베풀잖아요, 제가. 병원이도 베푸는 거 좋아하는 것 같던데. 네? 아 그럼요. 뭐 커피 얼마든지 사줄 수 있죠, 열심히만 하면.